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한국 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벌써 일주일이 지나 월요일 날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네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매물이라는 거는 상업지역 내에 들어있는 그 매물을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희귀한 건데,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오늘 매물을 설명을 드릴 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것 같아서 좀귀 기울여서 좀 들어주시면 좋은 정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최영애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애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에 서울의 중심 중구 황학동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소개해드리는 황학동 아파트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인데요. 역까지는 도보로 약 4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대표님, 황학동의 입지는 어떤가요? 황학동은 지금 현재 굉장히 주택 공급이 부족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수요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요. 또 상권도 역시 굉장히 중구, 동대문, 남대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재래시장도 또 위치해 있고,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현재 재학생들도 또 교수의 그 교수직도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수요는 뛰어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황학동은 왕십리역과도 인접해 있는데요. 쿼드러플 역세권인 만큼 성동구청, 한양대학교와도 인접해 있고 최근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왕십리 뉴타운도 바로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중구는 서울 중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도 뛰어나고 상업지별이 높기 때문에 주택의 희소 가치가 높은데요. 풍부한 배후 수요와 편리한 접근성 및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인구 집중과 상권 활성화까지 기대되는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입니다. 네, 서울의 중심이죠. 중구입니다. 이름 그대로인데 수요는 정말 많고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적기 때문에 새로운 주택을 찾기가 참 어려운 곳이기도 한데요. 자, 그중에서 황학동의 아파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개요 정보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황학동 지금 현재 단독 아파트이거든요. 트리플 역세로서 굉장히 도심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전철로서는 2호선, 6호선, 2호선은 신당역이고 지금 6호선으로는 동묘역에 접해 있습니다. 도보로 4분 정도면 갈수 있고요. 또 면적은 실상 면적이 42.64제곱미터이면서 전용 면적은 29.80제곱미터입니다. 대지 면적은 7.83이고요. 층수는 지금 현재 11층 중에 7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준공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 6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지금 현재 우뚝 서 있는 나홀로 아파트들이 롯데캐슬 옆에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 부분에 같이 업무지구와 곁에 있어서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다라는 그 부분인 건데, 매매가는 3억 4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 건물 특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나홀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건물은 굉장히 그 주변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더불어서 갈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지하에 지금 주차장이나 근생이나 또 위층에는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널찍한 면적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거기에 그 룸은 지금 현재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화장실, 주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방과 화장실의 면적도 넓기 때문에 또 CCTV나 또그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걸로 지금 완구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서, 주변이 또 하나는 또 주방에 다용도에 대한 부분도 수납 공간이 나름대로 넓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하신 데는 편리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구에서도 이제 신축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내년 6월. 근데 지금 뭐 올해가 거의 다 갔으니까 얼마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신축으로 지으면서 깔끔한 모습이 기대가 된다는 거고, 또한 가지 키워드 안전입니다. 뭐 방범창이라든지 CCTV 이런 거 완벽하게 준비가 될 거라는 사실 짚어드리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신당역, 이 지하철역 인근입니다. 이 입지가 어떤 곳인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자, 입지 여건도 자세히 봐주시면 실까요? 입지는 지금 화곡동이라고 하면 2호선이랑 6호선을 접해 있습니다. 2호선에는 환승으로 모든 거 가기 때문에 세인의 접근이 빠르고 또그 2호선으로 인해서 5호선, 3호선, 6호선, 7호선 모두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으로서는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또 황학동이라고 하면 시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자동차로 이용할 시에는 강남이나 강북이나 또 내지는 시내 시청 또 접근성이 상당히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중구에 있는 황학동은 거의 과반수 이상이 상업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구에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의 높이가 높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옆에는 왕십리 뉴타운이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옆에 큰 평수 내지 가격이 10억이 넘는 그런 부분에 비교를 한다면 아파트이기 하지만 황학동 왕십리 뉴타운 옆에 황학동 아파트에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희소 가치가 있는 앞으로 후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지금 시내 중심입니다. 강남이나 또 내지는 여의도, 용산, 또 서울시청 접근성이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업무지구에 돼 있던 이 부분이 한 코스로 올수 있기 때문에 수요는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지금 그 동대문 패션 거리가 지금 현재 DDP에 많은 지금 현재 행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으로 인해서 올해 1회로 불의 축제를 지금 현재 개최가 돼서 관광객들이 많이 지금 왔습니다만 이미 여기 대형 마트라든가 또그 CCTV 저기 그 LED 그 CGV 영화관이라든가 쇼핑거리가 있기 때문에 남대문을 거쳐서 동대문까지 황학동까지의 그 최대의 상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청계천 광장을 이용할 수가 있죠. 청계천에서부터 지금 현재 용마공원까지 논스톱으로 한 코스로 올수 있는 워킹을 할수 있는 만 버 걷기가 가능한 그런 청계천이면서 흥인지민이 바로 겉에 있으면서 성곽공원입니다. 서울 시내에 지금 성곽공원을 남대 다 보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남대문, 동대문, 종묘 다 끼고서 성곽공원을 지금 현재 나름대로의 그 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광장공원 또 내지는 광화문 광장, 남산공원까지 논스톱으로 한 코스로 갈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녹지가 나름대로의 상당히 풍부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 서울 중심지에 대학교들이 굉장히 나름대로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주변에 보면 지금 그 한양대야라든가 또 내지는 고려대학이라든가 또 여기에 그 성심대라든가 또 여기에 그 한양대학교라든가 방송통신대학이라든가 성균관대학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바로 곁에는 지금 현재 서울대 내지는 동국대까지 일하고 있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중심에 있는 수요자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넘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 보면 또 병원입니다. 우리 큰 대학병원들이 서울 중심에 몰려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각 처에서 각그 지방에서도 다한 번에 그 지금 현재 KT 타고 또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바로 곁에는 서울의료원이 있고 또그 서울대학병원이 있습니다. 국립의료원도 있고 경희대학도 있고 고려대학도 있고 이렇게 관광 그 지금 우리가 그 의료 관광 특구 지역으로 개발할 정도의 많은 그 대학병원들이 집중해서 있는 지역이라서 이 부분도 그뭐 수요는 얼마든지 따를 수 있는 그런 병원이라고 볼수 있고요. 여기 을지로 6가에 보면 동대문이죠. DDP로 인해서 지금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국립의료원 일대에 지금 현재 미공용 부지라든가 국립의료원이라든가 경찰 기동대라든가 이렇게 지금 한양 공고 부지라든가 이렇게 일개발 지구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지구로서는 지금 황학동 일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왕십리 뉴타운 바로 옆에 같이 1개발지구, 2개발지구로서 지금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황학동은 또 하나의 또 이슈가 있는 개발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개발이 지금 현재 강북으로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대문을 거쳐서 남대문도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가운데 중심은 업무지구가 상당히 많은 상권이 형성돼 있는 지금 현재 세운상가가 재정비촉진지구로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로 나눠지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1단계는 지금 세운상가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오피스, 오피스텔, 호텔 여러 가지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두 개, 다섯 개로 해서 아홉 개 동이 들어가고 있는 그 부분인데 조망권 때문에 여기는 고층이 올라가지 못하고 8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층 건물에 다섯 개 등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주변에도 업무직으로 인해서 저기 수요는 또 내지는 업무직으로 인해서 나는 수요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논스톱으로 조금 한 라인으로서 황학동까지도 올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대한 재정비 촉진 사업으로서 굉장히 강북이 지금 굉장히 이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돌아보시면 그렇죠. 명동이라든지 뭐 동대문이라든지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쇼핑하기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상권 좋은 지역이 바로 옆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 중구입니다. 서울 중심 업무지구에 또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시기도 좋다는 거죠. 자, 지금 뭐 명문대학교들도 많고요.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관광객이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수요도 넘치고 그만큼 개발 호재들도 함께하는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입주와 호재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살펴드리는 중구 황학동의 아파트 여기 조금 더 다시 집중해 보겠습니다. 가격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 분석 어떻게 볼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중구 황학동이라고 하면 서울시청에서 중구까지 10km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10km가 되지 않는 부분에 충분하게 워킹으로도 운동하면서도 출퇴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에서부터 내지는 서울역에서부터 황학동까지의 도보로도 이용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고 그래서 지금 그 상업지역에 이뤄져 있고 중구는 50%가 상업지역이고 지금 현재 토지값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에 일반 그 2종이나 3종이나 또 내지는 1종에 비교해서 상업지역의 토지값은 거의 1억이 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건축물이 올라가서 조그만 그 단독 아파트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시소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파트라고 볼수 있고요. 황학동의 아파트 매매가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지금 전세가는 2억 9천만 원이라고 했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면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3천만 원에 130만 원인데 지금 대출 금액은 대출로 지금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고 15억 이상의 또 내지는 9억까지의 모든 제한이 걸려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이거는 상관없이 4억에 미만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은 충분하게 될수 있고요. 지금 그 대출 금액은 1억 6,500만 원을 예상을 했었을 때 실투자 금액은 1억 4,500만 원이면 지금 가능하시겠습니다.